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시네마4D 21버전에서 오프라인 도움말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원래 21버전에서 오프라인 도움말이 이제 없어지고 온라인 도움말로 바뀌었다가요, 그 서비스팩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도움말도 다시 지원하도록,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지원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슨 사이트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가셔서 업데이트 시네마4D R21 클릭하시고요, 여기 오프라인 헬프 클릭을 하게 되면 설치하는 방법 나와 있고, 아래쪽에 각각의 언어별로 오프라인 헬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코리아만 빠져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의 편법을 써서 오프라인 헬프 코리안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여기 이렇게 포스팅을 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주소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이 zip 파일을 여기 설치 방법에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 블로그에는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운로드 받은 아카이브 zip 파일을 앞쪽에 이제 해가지고 시네마4D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헬프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 안에 넣습니다. 앞쪽 파일을 풀 때 이제 추가 하위 폴더가 생성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redirect.html 파일을 덮어쓰게 되는데, 이걸 덮어쓰게 되면 이제 온라인 헬프랑 어떻게 연동될 건지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본사 측에 요청을 해서 코리아 버전도 이 링크를 빨리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네마4D 도움말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